반갑습니다. 저희 집이 오송 강동역 근처거든요. 근처가 우리들 어릴 때 아주 어려서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일요일에 나들이 코스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산거리 근처에 호박 좀 타는 아줌마 할머니가 있었어요. 호박 좀 먹고 이 근처를 놀다가 들어가는 게 저희 일요일 일과였거든요. 여기 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학교는 더 좋은데, 제가 학교를 옮길 때는, 거기서 5년마다 옮길 때는, 학교를 쭉 닭살을 갑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을 띄고 있어야 된다. 네, 산을 띄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산을 끼고 있으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순해져. 공감하시나요? 어떠세요? 그쵸? 명당자인 거죠, 여기가.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애들이 얼굴이 뽀얘. 공기가 올라가니까 좋은 학교네요. 그리고 더 올라오고 자연환경도 좋은데 선생님들 다상 받을 때 박수 치시는 그 환호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 분위기는 뭐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코로나 옛날만큼 강의를 못 다니겠다는데 그는 거의 지쳐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비대면 수업이 사람을 아주 골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싱싱해.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오다 보니 복도에 보니까 애들 작품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아니, 혁신학교는 이런 거다. 애들, 그때 애들이 작품이 어딘가에 붙어 있으면 애들 자연이 안 하거든요. 자랑스러워서 학교 나오고 싶거든. 이게 참 정말 잘하시는구나.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방을 예방하고 또 요즘 또 학부모님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 상담 책을 탈법을 해서 출판사를 보냈어요. 그냥 7월 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 내용에서 에기스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퇴근 시간은 몇 시인가요? 4시 40분. 4시 40분? 네, 4시 40분. 퇴근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퇴근 시간을 사수하라. 저 평생 행복도로. 제목 보시면 부장님한테 제 원고를 보내드렸으니까 요거 받으셔서 가지고 이제 링크 같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링크의 주소에 제가 이 원고를 올려놨어요. 저작권 후기.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배워서 열심히 배우셔야죠. 다음 학교 가셨을 때 주변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강사하셔야 자기 학교에서 강사들이 못 받아도 이웃 학교에서 강사를 뽑아갖고 챙길 수가 있어. 제목이 낯설죠? 왜 낯설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전에 우리는 문제 행동이라고 했어요. 미스비에이아, 잘못된 행동이다. 근데 제가 교직 35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애들은 반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행동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낯설다, 새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여기에도 다 착할 것 같아요. 근데, 명령을 또 내려드렸습니다. 영어교사들 1500명에서 마침표를 찍었고요. 혹시 돌봄치의 교실이라는 카페는 아시나요? 요거는 지금 바로 가서 이제 회원가에 하셔도 보실 수 있게 제가 오픈을 해놨어요. 여기 가시면 생활지도, 특히 단순의 고민들을 여기서 검색해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선생님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도
역설적이지만 지각 신호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거기 가시면 지각들이 이렇게 가시면 지각 괴담이 소개되어 있어요. 지각했다가 미인으로 지각했다가 인생을 망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런 사례를 생명한 사례입니다. 또 여기에는 도난사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도난사고 손님들한테 무척 어려우니까 치열하다. 그러면 도난, 분신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를 찾아봐? 010-5123-9-1 이걸 누르셔야 돼. 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41살 되신 분인데 부작성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통화를 30분을 했어요. 네. 그럴 갈등 카톡와의 갈등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카톡 아이디 ICTSMG 찾아서 저한테 과목하고 상황만 알려주시면 선생님 단톡 이미 들어오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한테 단톡 받으시는 분 과목이 미술이요. 미술방에 계셔요? 아트방? 거기 정말 활성화된 분이에요. 미술 선생님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게 정보가 고급 정보예요. 그럼 다 있습니다. 음악, 미술, 방들이 건물마다 다 있으니까 저한테 달라주시면 제가 단톡방 초대해드릴게요. 상담, 보험, 이렇게는 있습니다. 국어는 모르는데요. 영어는 뭐, 3,000명이죠. 이건 제가 오늘한테 썼는데 자랑 얘기하는 건 저는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했던 거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요즘 비대면 수업하는 데 선생님들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현장에 있을 때도 페이스북을 그냥 이렇게 해서 보시죠. 틀어놨죠. 돌아가자. 그냥 수업을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저장이 돼요. 애들이 수업하는 거 그냥 하지 뭐. 저장하는 게 몰라요. 그 애들이, 오늘 송 선생님 이런 수업 했네?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강화돼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이걸 좀 익혀주시면 날로 먹을 수 있다. 네. 선생님 교실에서 수업해? 그래도 정말 학습부진한 아이들은 몇 명은 학교에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걔네들 집에서 보면 안 돼요. 걔네들 몇 명으로 걔네들하고 수업하고 다른 교실 집에서 수업하면 선생님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퀴즈 상품이에요. 제가 쓴 5번의 제 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여기 교사 리더십을 하는 책에 원래는 훌륭한 교자는 무엇이냐 근데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내용이 똑같아요. 동생의 아름다워서 생활들에 대한 이야기 찍어 해주세요. 워크스 이렇게 지난번에 저보다 다시 들어가시는데요. 그거는 상담했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파일 갖고 계시죠? 네, 그런 내용이 그동안 카톡방에서 카톡이 한 내용들을 책으로 편집 그건 낯선 행동으로 번역서입니다. 낯선 행동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연구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 그리고 올해 나온 학급 강연체에 보시면 됐습니까? 찜하게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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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퀴즈가 시작돼요. 네. 그리고 저와 같이 같은 취지로 제가 PPT 저작권 프리로 드리게 되니까 강의하세요 하는 얘기는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교사,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그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광수송한테서 꼭 한 분은 나오셔야 내가 본전을 뽑는 건데. 저는 그게 본전입니다.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오늘 최고는 이 말씀 드리러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전조들이 있어요.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해요. 이런 아이들이 결국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6대 낯선 행동입니다. 제가 골라본 거예요. 첫 번째 나서 이뻤다 당장땡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 때 시작! 이뻤다 당장땡. 근데 이게 나의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순서, 어떤 순서냐? 이쪽으로 갈수록부터 어떤 건가요? 세다. 세다. 더 위험하다. 그럼, 아니, 잠자리에 소방에가 왜 위험하지? 잠시 치즈를 드릴 거예요. 잠자리가 땡땡이 하나 안 오는 게 왜 수업을 나와서 방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 잠시 치즈를 드릴 거예요. 이거 같이 보시죠. 심리학자. 시작. 심리학자. 아, 동시에.
이게 이제 학교분에게 내가 화가 나면 다 해야 되니까 힘쓰는 내가 잘 들어오면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걸 공격합니다. 만약에 피터 공격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 거예요. 근데 얘가 집단 분담을 가져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는 왜 저런 걸 하나요? 네, 우리 포인트죠? 피터가 못나는 것 같고 낯설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작년 4년 됐죠? 마지막 해에 학교에 와서 대놓고 선생님한테 욕을 해요. 선생님한테 욕을 해. NC바닥 잘못하고 3월 첫날 NC바닥 다른 잘못 만났네. 그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학교다라고. 교감선생님, 아니, 이미 정신이 있는 거 없는데, 왜 니 마음대로 학교에 왔다. 그때 교감선생님한테, 그냥 미안하게 하나 할게. 애씨가 교감도 모르는데. 그러니 이게 아니라 수업이 되도록 하겠어요. 화가 나 있는데. 그이 녀석이 막 수업을 반대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가 학교 안 나오는가? 이것도 자, 저 아이가 선생님한테 욕하고 수업시간에서 방해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뭐, 뭐 때문에 그랬어? 그렇지. 근데 그건 약물 치료보다 누가 더 중요해?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피터가 낯선 것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못 보죠.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너희들이 평화롭게 인간을 살려면 그 아이가 낯선 행동을 할 때 이를 안 물고 참아야 돼요. 그 아이가 관심 받고 싶어서 또 저 탁에 나오고 또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늑대에게 뭘 주는 거와 마찬가지야? 먹이를 주는 건 똑같은 거야. 우리 참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답은 다 나왔다. 26분짜리니까 또 풀을 보시면 한 년간에 학교장상 모범생 같아요. 근데 그런 변화가 다 어디서 생겼어? 아, 여러분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요만큼 내도 변했을 때 그럴 때 뭐 했을 때? 어머니 아,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이 아이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그 아이가 아, 적어도 영어 시간에는 내가 수업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읽고 번지고 부정 켜주시겠어요? 피터에 가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피터에 가서 그러나 뭐가 있어? 백신이 있어.
승리의 영향, 99.9%의 그 두 가지 백신이 소속감과 자존감. 지금 광수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작품을 복도에다 붙여놓은 게 바로 뭐예요? 이 탁월한 우울감의 백신. 아니, 그게 내가 광수학교 학생이야. 소속감을 뭘 놓고 붙여요? 자존감. 그 교실, 온 교실이 아이들의 작품이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해주시죠. 특히,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왔는데,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 이 시대에 담임 선생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뭘로 보여주는 거다? 아예 소속감을 높여주시고. 소속감을 높이는 영향이 1인 2격이에요. 그러니까 1인 2격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우선 1인 2격에서는 담임이 편해. 그다음 저는 조회 팀장에 따로 있어서 교무실에 있는 모든 유인물을 제가 갖고 와서 나눠주고 회신문도 개고 저 회신문을 제가 걷어본 적이 없어요. 당만 편해. 당민이 내라 그러면 배째라가 있지만 친구가 걸으면 배째라가 없어요. 그래서 당민도 편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이 과정에서 뭘 느껴요? 나는 이 마음에 소속됩니다. 이런 애들은 집에서 뭐 하냐? 심심하니까 자야 하고 놀이잖아요. 놀이라고 하잖아요. 애의 정답, 무엇과 무엇이? 시작! 놀이가 치기에 배치입니다. 제 경험은 99.9%.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쓰느냐? 손짓대 앵커를 아예 잡는 그 다른 기술이 컴퓨터 앞에 앉히는 거예요. 네가 저거 해. 누구 앞에 앉혀. 그럼 걔가 저기 앉아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까 애들의 따뜻한 시선이 그렇지. 또 문제인 거 아닌 거. 자, 이거를 제가 모델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낯선 노래 목적 목걸이. 네. 지금 센, 그다음에 센척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기, 버리는 법, 도망가기. 낯선 행동의 일반, 무엇이다? 엄지척이 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자, 그러면, 오늘, 율동도, 여기서, 우리 어머니 제가 알려드리고, 어머니가 낯선 행동,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자, 거기까지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일단은 센 척하기. 누구야? 그라인드. 센 척하기, 공격하기, 공격하기, 원인 우울감. 네, 어쨌든부터 센 척하기. 이제 센 척하기 공격 시작.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물감. 2절. 낯선 동네의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아, 잘한다. 서로 돕고 이렇게. 엄지척이다. 서로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죠.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친해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이거예요. 이거는 학교 보면 예방성이 있죠? 이거를 이제 학교 막 기말고 끝나고 진도 나가기 때문에 할래. 여기랑 같이 애들 다 알려주시고 또 좀 상품이나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애들도 상품 주고 학급별 경연대 그 시청 보시고 이런 자연스러운 학교 공개 예방 교육이 되지 않을까 들어요. 보상 상품은 그럼 돈 많이 안 들어도 애들이 좋아하는 상품들 선물 전문점 생 파티 전문점이라면 많이 팔아요. 이게 애들 공연 가면서 이거 다 상품으로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